기어는 피에다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었습니다. 고인목 설치하실 때는 여기가 지금 운전석 뒷바퀴거든요. 대각선은 조수석이잖아요. 고인목을 설치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휠 너트 먼저 풀고 올려야 되는데 짧구나. 아, 뒷바퀴는 이게 가이드볼트 크기가 같네요. 여기 케이블이 좀 걸려가지고 이게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아, 다 빠진다. 하기도 하네. 리어 브레이크 피스톤은 이렇게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 가지고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였어요. 근데 피스톤 고착된 줄 알고 임팩트 드릴로 막 조졌거든요. 압착이 돼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이거 손잡이 지금 다 망가졌는데 캘리퍼를 통째로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일단 차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부분이 막 작살이 났습니다. 제가 망치로 두들겨가지고요. 사용은 가능합니다. 뒷바퀴는 피스톤 리턴하는 방법이 이걸 잡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야지 리턴이 된다 그러네요. 이런 롱노즈로 잡아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그럽니다. 네, 잡고 같으니까 이제 패드 끼워 볼게요. 고정 클립이 있거든요. 이거를 네. 이렇게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진짜 다 썼어요. 아무 한 개선은 아예 다 날아갔죠. 진작 갈았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빼가지고 지금 안쪽에만 닦았어요. 다시 장착. 그래서 발라주고 30N으로 체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체결하실 때 이거 17mm거든요? 같이 돌아가니까요. 이걸 잡아주고 이걸로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눌러버렸다.
끝났습니다.